예, 광주 동랑갑 정진욱입니다. 마약 사건, 용산 개입 의혹 사건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마약과의 전쟁을 먹어서 없애자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74kg, 2200억 원어치, 24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풀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분노보다도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용산을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 이첩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제가 행안위 이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우리 다행히 와 계시군요. 배준영 수석님께서 와 계시니까 말씀하시기에 또 좋겠습니다. 수사 이첩은 브리핑에서 관세청을 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용산을 언급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백혜령 형사과장이 마약수사 브리핑 이틀 전에 김찬수 영등포 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해라. 서장이 뜬금없이 용산을 언급합니다. 자, 용산 큰 손의 존재가 처음 나타납니다. 10일 뒤에 백 과장이 녹음을 합니다. 서장님 용산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미쳤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근데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과 관련된 겁니다. 용산이 보고 있다. 20일 날 했죠. 그 이틀 전에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 와서 영등포 서장과 과장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서울청에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관세청 빼라 이야기합니다. 백과장이 그래 빼겠다. 그러나 백불에서는 이야기하겠다. 다음날 관세청에서 직접 백불에서도 빼달라 요청이 옵니다. 이제 사건 이첩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청 마약계장이 서울청 마약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합니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서울 이첩을 검토 지시했다. 말장난이죠. 이에 대해 백과장과 직원이 똑같이 증언합니다. 아까 직원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백과장이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관련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식 브리핑을 2023년 10월 10일 날 하는데 세관 내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백과장이 백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사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날 MBC 단독본으로 내용이 나오자 서울청은 세관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취소합니다. 백과장이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한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서울청 사건 이첩 우중 지시. 이 편을 쓰는데 이것을 영등포 경찰서장이 어떤 표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결재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조병관 한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백과장과는. 이 전화한 것이 문제가 돼서 부정청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사건 문의 금지 위반으로 굉장히 낮춰져서 가고요. 징계위는 이걸 불문에 붙입니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큰 손의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경찰, 잠깐만요. 경찰 세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경찰이 두 차례 다 반려합니다. 큰 손에 냄새가 납니다. 이정훈 녹취록이 24년 7월 9일 공개됩니다. 다음날 조병로와 휴가 휴대전화를 읽습니다. 교체됩니다. 정준혁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30초만 주십시오. 수원 남부 경찰서장으로 영전돼 갑니다. 반면 7월 17일 백혜령 과장은 화곡 지구대장이 됩니다. 좌천됐죠.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합니다. 이 사건 수사의 총괄을 맡은
김봉식 서울청 수사과장은 경기 남구청장에서 서울청장까지 경무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 전담이 되는데 1년 다 안 걸립니다. 강상문 서울청 형사과장은 예약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약을 넣었던 영등포 소장으로 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경찰 최고인, 관세청 최고인, 검찰, 이 모든 곳에서 큰 소리의 냄새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마약 사건 연루설은 시대 궤변이고 지나가는 소도 포복 절도할 얘기입니다.